내년 총선의 선거운동이 사실상 막이 올랐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지역정치 지형이 안개 속인 데다 선거구 획정마저 늦어져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일찍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들은 선거구 표밭을 누비며 120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어 광주 남구와 동구, 북구 등 합구나 풍구 대상 지역의 경우 선거운동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 불확실하고 그리고 공약 같은 경우도 해당 지역에 맞춰서 공약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타겟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안 그래도 현역 의원에 비해서 조직력이나 인지도에서 뒤처지는데 공천룰도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 말까지 선거 획정이 안 될 경우엔 내년부터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광주남의 정치 지형이 요동을 치면서 예비 후보 등록을 미루는 입지자도 상당수입니다. 안개 속 구도로 선거판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며 일단은 민심의 흐름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안철수에게 탈당을 하니까 당 안에 과연 내가 남아있을 수 있고 그게 의미가 있는가 생명 안에 이 고민이 있어요. 이런 불확실한 선거 구도 속에 예비 후보 등록 첫날 광주에서 등록한 입지자는 전체 입지 예정자의 6분의 1 정도인 9명에 그쳤습니다. 선거구나 선거지역 모두 깜깜이 선거 탓에 내년 총선은 사상 유례 없는 혼돈의 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